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해피세아입니다. 어도비 코리아와 함께 크리에이터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사랑스럽고 동화 같은 작품을 만드는 김신영 디자이너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컬러풀한 작업을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겸 애니메이터로 활동 중인 김신영입니다. 처음엔 어떻게 일러스트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반에 한 명씩 있는 미수라는 친구.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미술을 했는데 픽사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추상화나 풍경화를 보는 것보다는 안에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서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캐릭터랑 소통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장에 멈춰있는 그림보다는 어떤 스토리에 과정이 들어있는 영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고요. 그 스토리가 가져다주는 큰 울림을 항상 좋아했어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디자인, 좋은 디자이너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분명하고 그거를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구현해내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목적이 뚜렷한 클라이언트 작업보다는 제 개인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만들 것인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끝없이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많다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작업에도 묻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의 퀄리티는 그만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의 과정들이 많을수록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스럽고 동화 같은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뭔가요? 2018년에 했던 작업들은 특히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저는 CMYK형 인간이라기보다는 RGB형 인간이었거든요. 일단 RGB 컬러는 스크린으로 통해 볼 수 있는 컬러를 말하고 그리고 CMYK는 프린트된 결과물로 볼 수 있는 컬러를 말하거든요. 근데 2018년에 했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패키지나 그리고 롯데월드몰 작업들을 보면은 스크린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질 수도 있고 직접 들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게 저에게는 나름 색다른 도전이었어요. 작품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작업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에는 다양한 면모가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누군가의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한다면은 그것보다 좋은 원동력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도비 유튜브 채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본인의 취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취향을 집요하게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